오늘 노량진에서 2,500원에 파는 타코츠집이 있더라고요. 근데 2,500원은 진짜 해사란 말이야. 사장님 근데 닭꼬치가 2,500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? 맛있겠다. 닭꼬치 종류 네 가지가 있거든요. 일단 다섯 개씩 먹는다. 지금 가사 쓰고 있었어요. 그 얘기 다 됐나?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하자고 이제 가이드랑 인스트를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하게 될 것 같아요. 아, 잠깐만 이거 오프닝이지. 안녕 유아 유노입니다. 나 지금 카페에 와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지금 닭꼬치 먹으러 노량진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닭꼬치 먹방 하러 갈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시간이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음료 먹고 있는데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가볼라고. 오늘 노량진에서 2,500원에 파는 닭꼬치집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한 40개 먹으면 10만원이네? 40개 한번 먹어볼까요? 저번 오늘 배꼬치 먹었으니까. 자 그럼 일단 닭꼬치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. 자 일단 지금 닭꼬치집 거의 다 왔거든요. 요새 닭꼬치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. 심지어 비싸면 5,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2,500원은 진짜 해사란 말이야. 아 여기다 바로 여기 앞에 원조 노량 본가 닭꼬치 촬영을 허락 맡아야 되는데 아 혹시 먹으면서 촬영도 조금 해도 돼요? 먹는 모습만 나오게 해서. 아 감사합니다. 사장님 근데 닭꼬치가 2,500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? 아 그건 맞긴 해요. 아 이거 카드로 하면 또 수수료가 붙긴 한데 2,700원 밖에 안 하네 닭꼬치가. 그리고 이거 봐요 2,500원에서 어차피 카드 해도 2,700원. 사장님 저 수제 닭꼬치 소금이랑 양념 다섯 개씩 일단 주실래요? 수제 이거 양념하고 소금 다섯 개씩 10개? 네. 오늘 그만 먹어. 아 이거 먹고 더 먹을 겁니다. 이거 하나씩 좀 먹고. 아 예. 감사합니다. 아 맛있겠다. 아. 저기 보면서 먹고 있어. 어, 맛있어. 아, 사장님 더 가져가도 되나요? 네. 어,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닭꼬치 종류 네 가지가 있거든요. 일단 다섯 개씩 먹는다. 2,500원에 이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요, 진짜. 그러니까요, 이 정도면은 3,500원, 4,000원 받았는데. 이거 발라서 먹으면 되는데. 어, 네. 데리야끼 소스인가요? 데리야끼 소스, 데리야끼 소스. 세 개를 먹어. 하나만 또 뭐, 네 감사합니다. 약간 이거 그거 같은데요? 데자뷰 같은데? 이거 저희가 이쪽 좀 빠질까요? 아 곰국물 어머 곰국물은 좀 빨려. 난 솔직한 편. 이거 이거 맛있어. 그 장국 중에 약간 튀김 우동이 들어갈 것한 그 건더기 넣어주는 장국, 그 약간 싱거운 장국. 김밥 장국. 어, 김밥 장국 잡고 그 맛이에요 일단. 다섯 개째.
어, 사장님 양념 이거 한 세 개만 컵에 담아 주실 수 있나요? 네. 아, 양념 진짜 맛있겠다. 군침이사. 아, 깻잎, 깻잎 녹지요. 아, 어, 넣어 주시나요, 혹시? 깻잎 토핑 토핑. 와, 와. 마요네즈 있나요, 혹시, 사장님? 아, 감사합니다. 달라는 대로 다 준대요, 여러분. 마요네즈 수아. 한 번 더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대박. 양념 닭꼬치에 깻잎. 와, 잠깐만. 진짜 잠깐만. 우와. 나 여기 노량진 진짜 자주 왔거든요. 근데 나 여기 있는 걸 처음 알았네. 근데 노량진 촬영은 세 번 온 것 같은데. 나 닭꼬치를 2,500원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. 아, 아 마요네즈까지. 아유, 감사합니다. 매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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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요네즈. 진짜 장사하신다. 이런 날도 있어야지. 와. 사장님 혹시 이거 두 개만 받을 수 있을까요? 이거 두 개요. 아 그리고 여기는 음료수는 없죠?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... 크기 높다. 그니까요. 하나에 200g, 300g 하겠는데요? 난 이거랑 양념이 최고. 내 휴게소에 그 프라이드 닭꼬치 진짜 좋았나는데 그 딱 그거. 가격이 진짜 최고. 너무 좋아. 사장님 혹시 머스타드 있나요? 머스타드. 아 감사합니다. 슈팅. 제가 닭을 못 먹잖아요. 제 심정이 딱 옆에 노래일 것 같아요. 네, 좋아요. 아, 사장님 그거 이번엔 그냥만 받을 수 있을까요? 양념 안 묻히고? 네, 머스타드만. 야루야루야루. 와우. 아, 뜨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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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먹어봐요. 네.
음료수 하나만 사와야겠다. 사장님 혹시 음료수 하나 사와서 마셔도 되나요? 콜라 1.5리터로 하나만. 1.5? 네. 와 이거 진짜 뜨겁다. 와 이거 진짜 여기 끝머리에 있는 튀김옷이거든요. 엄청 뜨거운데 엄청 뜨거울 때 엄청 바삭하니까 한 입만 먹어볼게요. 와, 와, 이게 행복이지. 와, 나는 너무 맛있다. 와, 내일 살겠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요 한 번만. 우와. 맛있네. 아. 맛있다. 닭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맛이 있음. 아 맞다 저희 끝나고 작업실 잠시 들려야 돼서 몇 개 또 포장해서 작업실에서 먹방 좀 더 찍으려고요. 깜짝이야.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. 여기서 이렇게 아 맞지 않나. 스파이더 피드야? 네 불러. 사장님 저거 데리야끼 소스 바를 수 있을까요? 마요네즈랑 같이 해서 직접 커스텀이 가능하네요 여기. 아 커스텀 커스텀으로. 커스텀 실패. 어 실패 맞는 것 같아요. 커스텀 실패. 사장님 저희 소금구이 하나랑 양념 하나랑 치즈 닭꼬치 하나만 해주세요. 네. 와 뭐야 이거 치즈 이불 아닌가 이거는. 치즈 이불. 우와 와, 이거 진짜 뜨겁게. 아이고 야. 큰 거 간다 큰 거 간다. 자, 닭꼬치집에서는 일단 다 먹었고요. 저희는 텃밭거리에서 이 차로 한번 또 먹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라고 꼬치 먹었어요.
자, 여러분 닭꼬치 다 먹고 지금 약간 후식 먹으러 가는 길에 와플 먼저 샀어요.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우유 생크림이랑 누텔라 들어간 거 샀어요. 너무 맛있어요. 23번 3개랑 네. 황제컵밥 하나랑 네. 그리고 햄콘치즈 토스트 네. 하나 해주세요. 아니요. 네. 이따가 봬요. 자, 여러분 노량진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들고 지금 형님 네 작업실 놀러 왔습니다. 아, 맛있게 드십시오. 저희 이제 먹으면서 곡 작업하신 거 들어보고 이제 곡 얘기하려고 일단 작업실 왔거든요. 아, 대박이네. 아, 노량진 음식인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내가 김 줄까? 어, 김이요? 전 있으면 좋아요. 내가 김을 너무 좋아해서. 김 제대로다. 오늘 다양하게 야무지게 먹네. 옛날에 어릴 때 김만 먹은 적 있어. 그냥 밥도 안 먹고 네. 김만 굳어서 김만. 안 먹어서 가보기만 하고 가보지도 않았어. 너 안 가봤지? 응, 지나가기만 했어. 여기 가서 먹어본 거 처음이었는데 물가가 진짜 한 7, 8년 전 물가야. 남는 게 있나? 거기 다 공시생들 있으니까 다들 다 먹어 가실 때쯤 약간 곡 얘기에 대한 빌드업을 해볼까요? 먹어.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곡 작업 해보는 거잖아. 그쵸. 근데 좀 뭔가 기분이 어떤 것 같아? 기대 반, 걱정 반. 그러니까 너무 해보고 싶었지만 후회가 거의 한 80%? 후회? 전에 연습할 수 있었을 때 훨씬 더 잘 해놓을 걸. 근데 이번에 기점으로 왜냐면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좀 리밋이 있어야지 더 이렇게 더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. 막연한 것보다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뭔가 삶에 약간 그 루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 정확한 약간 목표나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막 우리가 늘 얘기를 했잖아. 그쵸. 그런 것처럼 뭔가 이번 도전을 시작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윤호 너도 그 음악 활동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음악을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기점으로 또 계속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. 아, 너무 좋죠 저는. 그래서 아직 나는 일부러 안 보고 있거든 그 가사를. 어떻게 나올지 나는 기대하고 있거든. 그래서 오케이, 어떻게... 수정 한 10번 해야겠다. 만약에 제 노래가 나와서 집에 틀어놓고 나가면은 애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일지 무시하는 거 아니겠죠? 혹시 그러면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? 그렇지, 이제 트랙 작업을 하고 있고. 아, 나 혹시 그러면은 뭐 인스트가 나온 게 있나요? 네,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. 인스트 작업. 벌써? 아, 먹으면서 그냥 들려드리면? 네, 좋아요. 일단 그냥 개 짖는 소리가 들어가 있네요. 들었어요 방금.